자, 복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이 되고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은 잘못된 믿음, 병든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병든 예배, 눈먼 예배 드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첫 번째로 열심히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어떤 모임에 참석 많이 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복 받는다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것. 그래서 순종하죠, 이복 받으려고. 목회자한테 순종하고, 어떤 직분 맡겨주면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행, 구제, 봉사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선행, 구제, 봉사하면 따라오는 게 뭐죠? 자기만족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했다 해서 뿌듯하고 자기 만족을 가지면서 그것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능력과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은 주로 이 체험에 초점이 가 있죠. 이 체험을 강조하면서 어떤 능력이 일어나면 그것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뭐냐면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믿음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첫 단추를 가장 잘 끼워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 믿음하면 첫 번째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구원자, 임마누엘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 봐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확인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근데 이 그리스도 했을 때 가장 강조되어야 될 것, 꼭 나와야 될 얘기가 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절대로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해요.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자꾸 우리가 잊어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이르러서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꾸 변질되고 무감각하고 무지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를 믿을 때 결론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그 이름에 힘입어라 그랬어요. 그 이름에 힘입어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영접이죠.
그 이름을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이름을 불러서 내가 그 이름을 고백해서 영접을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게 돼요? 전도자의 삶으로. 이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이 오게 되죠. 행복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이 오게 되고 날마다 행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힘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확인했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그 이름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서 이 사실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고 힘을 얻고 답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믿음입니다.